광주 유대회를 앞두고 메르스 청정 지역인 광주의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를 겨냥한 주요 간선도로가 개통되면 도심 교통 흐름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시민 2명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병한 만큼 광주는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오는 8월부터 4,500원에서 만 원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가 메르스에 뚫렸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많은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확인해보니 환자 2명의 주소가 광주인 건 맞지만 이들은 감염 당시부터 서울에만 머물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메르스 48번째 확진 환자와 64번째 확진 환자가 광산구에 주소를 둔 광주 시민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48번째 확진자 39살 김모 씨는 암 투병 중인 부인 간병을 위해 지난 5월 27일에서 29일 사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는데 이때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가 같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위험 환자인 64번째 확진자 75살 신모 씨도 같은 시기 응급실에 들렀다 감염됐고 상태가 악화된 신 씨는 지난 5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이들이 광주 시민들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발병한 게 아닌 만큼 지역사회는 메르스로부터 아직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양 환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광주에 와서 기거하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또 한 번을 들렸다든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두 환자의 가족들 역시 아직까지는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암투병 중인 48번째 환자의 부인은 메르스 잠복기가 끝난 상태고 64번째 환자의 부인은 지금까지는 의심 증세 없이 광주 자택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민 확진자들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 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48번 환자가 확진이 됐고 이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가 광주에서 필요하다. 이분이 확진 환자로서 광주에 머물렀다든지. 이 밖에도 48번째 확진자와 그 부인의 경우 부부 사이인데도 남편은 광주시 관리 대상이 아닌 반면 부인은 광주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메르스 청정지역인 광주를 지켜라.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광주에 떨어진 특명이자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야당도 광주 유대회를 메르스 극복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긴급 점검 회의에서 메르스 대응 능력이 빵점 수준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스 청정지역인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광주는 메르스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방역 시설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 유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히는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직전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가 메르스 극복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공동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메르스 방역 역량을 총력을 다 집중을 한다면 무사히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의 방역 체계가 미흡해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고 컨트롤타워도 없다며 새로운 환자 예방은 물론 감염자를 살리는데 차분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홍콩이 광주 유대회 참가 여부를 선수들 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서 조직위원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 스포츠 연맹은 메르스 우려 때문에 광주 유대의 참가 여부를 선수들이 결정하고 이를 종목별로 연맹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홍콩은 당초 선수단 100여 명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광주 유대유가 다가오면서 경기장 시설과 도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뚫린 도로가 개통하면 도심의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광주 상무지구 마륵동 일대입니다. 도시철도 공사 건물 옆으로 왕복 6차로의 큰 도로가 직선으로 뚫렸습니다. 상무대로에서 금호지구 그리고 서강주역까지 한다름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유대회 주 경기장 진입 도로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공사비의 50%는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이번에 유대 기간 동안에 이렇게 2차 도로를 합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천 저수지에서 금호지구를 잇는 도로로 몰리던 차량들을 분산 우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회 양궁장 진입 도로도 왕복 4차로로 시원스럽게 뚫려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유대회 기간에 차량 승하차 장소로 활용된 뒤 대회가 끝나고 개통됩니다.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와 유대회 선수촌 앞 도로의 차량 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루 가면 제일 낫지 않습니까? 빠르고 손님도 좋고 우리도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좋고. 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뚫리게 되는 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유대회 개최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주민세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를 안 올리면 정부가 교부금을 깎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송정우 기자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1년에 한 번, 8월에 부과되는데 광주는 지난 1999년부터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가 16년 만에 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방세를 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66개 지하체가 지금 여기 해당이 되는데 한 51% 정도가 올 8월 달 안으로 주민세를 인상해서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대부분 지하체도 올 연말 안까지는 광주시는 23년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행자부가 세수 확충 차원에서 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은 연간 40억 원 정도고 이들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 시책에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의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4만 8천 가구는 종전대로 주민세를 면제받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거기를 다녀왔다는 사실 때문에 환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입원을 거부당하는가 하면 메르스 환자라는 오해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입원과 응급 업무를 중단하는 등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대한병원협회는 공문을 보내 삼성서울병원의 일반 외래 환자를 지역의 병원에서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 중인 목포기독병원은 평소 삼성서울병원과 협력관계, 진료 거부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현재 병원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삼성서울병원 이용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오게 되면 원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게 현재 사실입니다. 전남의 113번째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긴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 또 잇따르고 있는 의료진의 메르스 감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의 진앙지가 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거친 사실이 곧 메르스에 걸렸다는 낙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무안군의 60대 남성은 퇴원 뒤 마을로 돌아왔는데 주민들은 우려 속에 메르스 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사실 필요한데 이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삼성병원 다녀왔다 그러면은 아 위험하다 이렇게. 보건당국은 쉴 새 없이 바뀌는 메르스 관련 현황 속에 발생한 오해가
잘못된 정보로 바뀌어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마을 단위 정보 전파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이 오늘 개장식을 갖고 개항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국민산업은 내부 수리를 거쳐 오늘 무안국제공항 면세점 문을 열었으며 지역 특산품과 가전제품 등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특화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전 입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전기공사업자가 7억 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한전 입찰 비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A씨가 지난달 12일 7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집과 병원에 머무는 조건으로 제11 형사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보석 결정이 난 뒤 곧바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 비정규직 노조 소속의 노동자 50여 명은 광주시청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초등학교 청소 노동자의 임금이 9년 동안이나 동결됐다며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근로시간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